우리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끊임없이 항로를 이어온 대한민국 해군 순항 훈련전단. 나라를 되찾고 군함한 적 없던 시절 우리는 미국 구축함에 올라 선진 해군의 군사 지식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바다는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열망은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게 했습니다. 6.25 전쟁 직후 빗발치던 포탄과 자욱한 연기가 휩쓸고 간 바다. 우리는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나 더 넓은 바다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했을 때 해군 순항훈련은 힘찬 기적을 울려 거친 풍랑을 넘어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미주로, 오세아니아로, 중동으로, 우리는 더 넓은 바다로 우리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나갔습니다. 1987년부터는 우리 손으로 만든 한국형 호위함으로 세계의 바다를 누볐습니다. 대양을 건너 유럽으로, 1992년에는 우리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세계 일주를 해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해군의 역량과 의지를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는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구축함과 군수지원함이 순항훈련에 나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드높였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는 세계로 미래로 향하는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나아갔습니다.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였고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신북방항로를 개척했습니다. 1954년 해군사관학교 9기 사관생도부터 2021년 76기까지 약 200만 킬로미터, 지구 50바퀴를 그려온 여정. 우리가 그려온 항로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매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우리는 69번째로 그 자랑스러운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해군사관학교 제77기 사관생도들의 원양항해 실습 능력을 배양하고 군사외교 활동 및 국위선양을 위한 100여일간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순항훈련전단의 지휘관은 강동구 준장이며 박진성 중령이 이끄는 4,500톤급 훈련함 한산도함과 고대종 대령이 이끄는 4,200톤급 군수지원함 대청함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산도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첫 훈련함으로서 지난 2020년 10월 해군에 취업, 올해 최초로 순항훈련에 참가하여 그간 한국형 구축함이 그려온 순항훈련의 항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순항훈련에는 164명의 사관생도들을 비롯해 모두 470여 명의 해군 장병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사관생도들은 훈련 기간 동안 약 4만 킬로미터를 항해하면서 해군 장교가 갖춰야 할 함정 실무 적응 능력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리더십, 견문을 넓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순항훈련전단은 동남아시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을 순방하며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6.25 전쟁 참전 용사들에 대한 보훈 행사 등 품격 있는 군사 외교 활동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꿈과 희망이 있는 바다, 거친 파도를 헤치며 힘차게 행진하는 2022년 대한민국 해군 순항훈련전단. 우리 순항훈련전단 전장병과 사관생도는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바다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는 신념으로 주어진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순항훈련전단을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